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서정의 공인회계사 최정화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9776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다가 독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마련할 때 일부분 도움받게 되었습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어서 아버지께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받는 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각각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한도 금액이 아니고 모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 한도를 뜻하며 10년간 증여받는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입니다. 즉,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10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할아버지께 먼저 증여받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5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계법인 서정의 공인회계사 최정화였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